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 전에 몸에 열도 올리고 맨몸 운동에 필요한 협응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 신경 발달에 좋은 워밍업 동작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운동 동작을 수행할 때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내기 위해 각 근육들이 협응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근신경의 동원율을 높이기에 좋은 동작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라테랄 셔플입니다. 옆으로 몸을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지면에서 몸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킬 때 밸런스를 잃지 않고 잘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나란히 하고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로 팔과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왼발을 밀면서 오른발을 내딛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왼발을 시작 자세로 만들고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하여 수행합니다. 전체적인 동작 내내 매끄럽고 통제된 리듬으로 해줍니다. 양발은 함께 붙지 않도록 하고 몸이 너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가슴을 젖히고 어깨를 뒤로 모으고 실시해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네발기기 동작인 베어 크롤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손목과 코어에 힘을 많이 쓰는 동작입니다. 양쪽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네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체중을 발 앞부분과 손으로 옮기고 무릎을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왼손을 몸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을 오른손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기어갑니다. 손과 발을 교대하면서 적당한 거리만큼 이동하고 같은 방식으로 뒤로도 실시합니다. 허리가 뒤로 젖히고 어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바닥을 밀고 배에 힘을 주어 몸을 등 뒤쪽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합니다.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척추 중립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그로이너즈입니다. 엎드린 플랭크 자세로 손목과 어깨 그리고 복부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벅지 앞쪽과 햄스트링 근육 스트레치에 좋은 동작입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하이 플랭크 자세로 시작합니다. 한쪽 다리로 크게 한 걸음 내딛는 다리와 동일한 방향의 손 외측으로 움직입니다. 뒤쪽 다리는 곧게 펴서 유지합니다. 다리를 내딛을 때 발가락은 정면을 향하게 하고 엉덩이가 위로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척추는 중립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합니다. 네 번째 동작은 런지 트위스트입니다. 하체 밸런스에 도움이 되고 몸통을 회전하여 흉추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내딛고 양쪽 무릎을 굽혀 런지 자세를 만들고 뒤쪽 다리의 둔근을 수축시킵니다. 반대쪽 팔로 앞쪽 무릎 바깥쪽을 놓고 같은 쪽 팔은 뒤로 향해 뻗으면서 몸통을 회전합니다. 몸통 회전을 원위치 시킨 후 앞쪽 다리로 지면을 강하게 눌러 시작 자세로 일어납니다. 다리를 교대하고 동작을 반복합니다. 트위스트 동작은 3초간 유지합니다. 몸통을 회전할 때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 않게 하고 팔만 뒤로 보내지 않고 어깨를 열어 몸통 전체가 회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다이나믹 엘보 투 인스텝입니다. 다리 근육과 몸통 스트레칭에 좋고 자세 유지를 위해 온몸의 근육들이 동시에 힘이 써지면서 몸에 열을 올리기에 좋은 동작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크게 한 걸음 내딛고 무릎을 90도 굽히고 왼쪽 둔근을 수축한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곧게 펴서 유지합니다. 왼손을 바닥에 대고 척추를 중립 자세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쪽 발등을 향해 내립니다. 이 자세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다음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흉추를 회전하여 오른손을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이 자세에서도 5초간 유지합니다. 오른손을 오른발의 바깥쪽 바닥으로 내려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엉덩이를 올리고 앞쪽 발목을 배측 굴곡하여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때 왼쪽 발과 발 뒤꿈치는 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왼쪽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마찬가지 이 자세도 5초간 유지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실시해줍니다. 몸통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고 흉추 회전 시 바닥을 짚은 어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 동작은 2인치 런입니다. 발목과 종아리 발달에 좋고 뛰는 동작이어서 심박수를 적당히 높이기에도 좋고 손과 발을 다른 속도로 움직인 동작이어서 운동신경 발달에도 좋습니다. 무릎과 팔을 약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뺀 자세로 서서 시작합니다. 제자리에서 가능한 빨리 발을 번갈아 가며 뜁니다. 이때 팔은 천천히 리듬감 있게 움직여줍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실시하고 뛰는 발은 지면 접촉 시간을 최소화해서 빠르게 뛰어주어야 합니다. 뛸 때 등이 너무 구부정하지 않게 어깨를 열고 허리를 펴고 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 킵 동작입니다. 하체의 힘과 바닥을 미는 발목 그리고 코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왼쪽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왼쪽 무릎을 위로 들어올립니다. 그런 다음 왼쪽 발을 바닥으로 강하게 내리면서 오른쪽 발과 무릎을 들어올리고 팔을 교대합니다. 사지를 교대하면서 동작을 반복해서 계속 앞으로 스킵합니다. 다리는 완전히 펴면서 지면을 강하게 밀어주고 동작하는 내내 곧게 선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높이 뛰어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워밍업으로 하기 좋은 동작 7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유연성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 몸의 밸런스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워밍업을 통해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